먼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의 간증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눈물을 많이 흘릴 것 같아서 손수건을 딱 옆에 준비를 했습니다. 치유를 간절히 기원하였지만 현재까지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간증을 할 것이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 실제로는 투병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간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인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질병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셨음에, 이제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 연동교회 교우들과 함께 나누려 하오니, 이 시간 성령이 임하셔서 저의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깨닫고 저보다는 더욱 거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교우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의 성령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킨슨 질환이라는 것은 혹시 뭐 책 같은데 보셔서 알겠지만,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퇴행성 신경 질환입니다. 도파민이라는, 우리 보통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호르몬이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에 있는 신경세포가 시간이 가면서 점차 퇴행이 일어나서 완전히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병인데, 보통 우리가 3대 증상이라고 해서 떨림, 그러니까 우리 손 같은 거 떠는 거죠. 그런데 특징이, 보통 뭐를 하려고 그러는, 그럴 때 막 떠는 거는 영어로 intention tremor라고 해서 자기가 뭐를 하고자 하는 그때 스트레스가 와갖고 손을 떠는 건데요. 이 파킨슨 시병에 갖고 있는 환자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떱니다. 아니면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는, 저는 안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직입니다. 강직. 근육이 뻣뻣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돌아볼 때 착 돌아보잖아요. 뒤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근육이, 강직이 있어서. 또 마지막으로 서동이라고 그래서 세밀한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탁탁탁 돌아가질 않아요. 몸이 굉장히 행동이 둔해집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구부정한 자세, 종종 걸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기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미국 할아버지들,
옛날에 보면 구부정하고 이러고 걸어다니시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파킨슨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뭐 여기도 보세요. 이 정도 되면은 사람을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보질 못해요. 계속 발만 보지. 그러니까 만일에 이거를 올리려면 손을 들어서 올려야 되고 아니면은 뒤에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해서 목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한 상태죠. 그리고 종종 걸음 또 이제 아주 심해서 그 뇌의 다른 부위까지 많이 침범한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인지장애 내지 그 우리 말하는 여기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저 기억력 상실 뭐 이런 것들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언어 장애인데 이게 뭐냐면 그 보컬 코드라고 그래서 우리 그 목소리를 내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숨구멍하고 그 식도하고 사이에 이렇게 판이 있어서 그게 울려서 나는 건데 이게 음식이 넘어갈 때 다쳐야 돼요. 근데 그 근육 자체도 강직이 와요. 그러니까 음식을 넘길 때 음식이 넘어가지 않고 숨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라고 그래서 그 한국말은 잘 모르겠는데 폐렴이 오는데 음식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폐렴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몸 상태가 안 좋은데 폐렴이 오면 거의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죽었다 그러면은 열 중에 여덟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역류성 내지는 연하장애에 의한 폐렴이에요. 그래서 죽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겁니다. 하여튼 뭐 좀 겁나게 얘기하면 그렇고 실제로 사망률은 보통 사람들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요. 사망률 자체는 뭐 두 배라고 해도 2%의 두 배는 4%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역시 일반 사람보다는 두세 배 죽을 확률이 큽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무하마드 알리, 그 권투 선수죠. 그 사람은 하도 많이 맞아갖고 그런 퇴행성이 일어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또 김대중 대통령의 맏아들 목포에 그분도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분 덕분에 우리나라에 파킨슨에 대한 그 대우가 굉장히 좋아요. 그 저기 대우가 좋다기보다는 치료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요. 그분이 그냥 확 싸게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죠. 제가 제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하기 전에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어린 시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4살 때 1955년에 아버님이 영등포 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는데 전필순 목사님이 그때 여기 목사님이셨는데 전필순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래갖고 교회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같은 동양 이제 그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저희 아버님한테 연극회에 와서 그때는 조사 목사라는 게 있었어요. 부목사가 아니고 도와주면서 하는 건데 우리 이대 목사님이 계일 목사님의 조사를 하다가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와서
날 도우다가 나 이제 금방 은퇴하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를 맡아달라. 그래서 영등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는데 그 뭐 애들 교육도 좀 중심에 와서 하면 날 것 같고 그래서 어렵게 결정을 해서 오셨어요. 근데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그 조사 목사하고 그 담임 목사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그 사이에 여러 곳에서 있었어요. 뭐 저 조사 목사를 담임 목사를 안 시키니까 환자가 아니라 교우들을 데리고 교우 나가서 딴도 교회를 만들고 막 그런 사건이 자꾸 터지니까 같이 있던 부목사는 같이 근무하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이을 수가 없다. 그 총회에서 통과를 해버렸어요. 아버님이 다 버리고 왔는데 총회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6년을 계시다가 그 법이 바뀐 다음에 이 교회를 떠나십니다. 그래갖고 교회로 안 가고 경신중고등학교 교목실장으로 가십니다. 제가 여기에 6년 동안을 완전 개구쟁이로 지냈죠. 옆에 바로 사택이 있었는데 한식집.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닌 분들은 한옥에 살았는데 굉장히 개구장이었다고 그래요. 뭐 교회 그 벽을 타고 막 돌아다니고 하여튼 뭐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목사가 되겠다고 커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뭐 때문에 공부를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그냥 놀고 먹었어요 그냥.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슈바이처의 자서전을 읽고 탁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 의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다들 의대 가려면 공부 무지무지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더 좋은 고등학교로 시험 보는 거를 잘 몰랐어요. 그냥 자기 학교 올라가는 줄 알고. 근데 그때 중학교가 끝나는데 많은 친구들이 딴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쟤네들은 더 좋은 데로 가나 그러면서 그냥 그러는 정도로 생각하고 공부를 그때부터 모범생이 됐죠. 열심히 했더니 학교에서 전교에서 한 5등 안에는 들었어요. 매일 하여튼 예습 복습은 철저히 했죠. 근데 이상하게 학년이 올라가서 고3이 됐더니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는 점수가 좋은데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이 15등, 전체에서 15등, 20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난 이유를 잘 몰랐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는 그냥 친구들하고 잘 아는 친구들하고 학교 도서실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대학에는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카톨릭에 들어갔는데 뭐 한 번도 그 이후에 뭐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애들은 전부 가회를 했더라고요. 난 가회를 하는지는 몰랐어요. 가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 집이 목사님 댁이지만은 뭐 이렇게 부족한 건 없이 저는 가난하다고 느끼면서 살아본 적이 없고 굉장히 화목하고 또 아침마다 아버님이 교회 가서 새벽 기도 인도하신 다음에 오셔서 가정 예배 항상 드리고 뭐 제가 저 자라는 동안에 체벌을 당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냥 긍정적으로 저를 끌어주시고 그래서 그런데 대학을 가려면 그렇게 가해를 해야 되는지 몰랐죠. 그래도 하여튼 여간에 의대는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나름대로 생활을 잘 했는데, 또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는 제가 고1 때 학교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집이 목사님 댁이지?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학금을 줄 테니까 장학금을 받지 그래. 그래서 제가 아, 저보다 더 못한 학생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주시고 저는 그냥 등록금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분이 이창로 장로님인데 영락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때 이제 연정교회 아버님이 계시니까 그 노회에서 만나갖고 그 아드님도 대단하던데요. 그래 여전히 목사님 댁에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장학금 준다 그랬더니 더 가난한 애들도 많은데 걔들도 주십시오 그랬다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야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라고 주는 데고 받지 그랬냐 그런데 저도 뭐 그런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소아마비를 알았어요. 근데 오른쪽 다리가 이제 힘이 좀 없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티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진 한 좀 보여주세요. 제가 군의관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게 그 기본 교육받는 군사 교육받는 이제 공정 부대 연습인데 저 뭐 군대에 가서도 지내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참 저로서는 청소년 성년기 초반 그 상태에서도 정상적 생활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정교회에서 자라면서 뭐 각 부를 갈 때마다 회장도 하고 그리고 그 바람에 그 이 리더십이 굉장히 생겨서 그 사회에 나가서 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각종 학회 같은 데서 굉장히 눈에 띄게 일을 하고 또 내 제 자신이 그런 학회도 창설하고 정말 교회에서의 일들에 의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교만하고 다만심과 자존심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 교만함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다시 한번 제 간증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사실은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의 10여 년은 병원 일에만 몰두하고 교회에는 주일만 나오는 그야말로 무늬만 성도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40대에 들어서야 집사람 정군사 손에 이끌려 큐티, 성령과 은사를 사모하는 소모임 혹은 타교의 성령집회 그리고 치유집회들에 주말마다 참석하였고 온누리교회에 열린 예배에 참석하는 등 정군사의 영향을
받아 교회의 일상생활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점차 영적 생활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오륙남성교회가 굉장히 열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계신 분들이 지금 장로님들에도 있고 지금 여자 권사님들 중에도 있고 하지만은 그 당시 4호 남성교회가 정말 그 방에 들어가면 후끈후끈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들 영적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점점 그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6년 동안을 매년 의료 선교를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아주 올소독스하게 이게 아주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고루하게 컸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주여 뭐 외치는 거 찬양시 손드는 거 통성기도 뭐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전혀 어울리질 못했는데 처음에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다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제 오륙 남성교회에서 제가 익힌 겁니다. 그 다음에 한동안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서 방언 집회나 세미나에 열심히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방언 은사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방언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 생활을 추구하는데 병원의 낮근무 중에는 습관적으로 세상의 죄를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함께 범하고 또 그에 대한 회개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뭐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러실 텐데 전부 돈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환자를 몇 명을 보면 그 환자의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얘기니까 한 3, 40년 전 얘기인데 그 환자를 본 숫자만큼 이제 뭐를 저한테 줘요. 아니면은 제가 외국에 학회 갈 때 비행기 표를 사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호텔 비율을 대준다든가 이게 지금 같으면은 전부 잡혀 들어갈 그런 범죄인데 그게 아주 일상화가 돼 있어요. 최소한 저처럼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거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해요. 실수 없이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교회 가서는 안수집사, 장로, 병원에서는 범죄자.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파킨슨 질병이 시작되는 환자는 자신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파킨슨이 걸려있는지 아닌지를. 천천히 아주 퇴행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파킨슨 환자의 한 70% 내지 80%가 파킨슨을 발견하기 전에 5년 내지 길게는 10년 전부터 변비를 압니다. 변비. 저도 상당히 한동안 변비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요. 지금도 일부 그러고 있고 변비가 있고 또는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구 증상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2000년대, 최소한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50대 중반, 후반 그때쯤이죠. 시작돼서 10여 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몸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제가 2009년 영국 런던에서 세계 척추관절학회 회장으로 선출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 권사와 함께 갔었는데 정 권사는 그때 2010년,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제가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저기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죠. 아, 내가 이걸 안 갖고 왔구나.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나를 돕던 친지들, 제자들도 파킨슨 질환 가능성을 강력히 피력해서 저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어떻게 파킨슨 환자냐. 그러나 하도들 얘기를 하길래 결국은 신경과 교수의 권고로 진단검사를 진행하였는데 PET이라고 해서 이 동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그 도파민에 태깅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확 떨어져 있어요. 그 정상적인 뇌에서 그 받아들이는 거하고 나타나는 거하고 이 파킨슨 환자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로 확진이 되는데 PET에서 결국은 확진이 됐어요. 암담하지만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담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울한 미래에 답답한 마음이었고 하나님께는 항의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파킨슨 질환으로 진단될 당시에 제 상황은 당시에 명의로 EBS, TV 등에서 TV와 동영상일보 등에서 명의로 선정이 돼서 외래 수술 환자, 외래 환자가 폭증을 해서 스케줄을 잡으려면 몇 개월이 걸릴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수술을 이제는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으니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그런 한심하고 기구한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너무 슬퍼야 할 텐데 담담하기만 했습니다. 이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초기 진단 직후에 그 경과를 제가 잠깐 보면은 보통 사람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상 사람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가끔 약을 제때 먹지 않거나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이 떨리고 전신적으로 몸이 무거우며 걷거나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때는 수술에도 참여하였으며 모든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돌보신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치유 은사를 간절하게 간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 6년이 지난 파킨슨 증상이 목과 걷기 등에 나타났으나 약으로 비교적 조절이 용이하고 빨리 진행되지 않아 신경과 의사들이 말하듯 약으로 증상 조절이 잘 되는 기간을 이 사람들은 허니문이라고 합니다. 허니문 시기. 한 7, 8년 동안 허니문 시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좀 길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러나 2021년경부터, 재작년부터 신경과 의사들이 말하듯 허니문 시기가 끝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보행장애, 목뼈 이상, 목이 왼쪽과 왼쪽으로, 왼쪽과 앞쪽으로 기울어져서
뭐라고 그러나요? 그 저기 거북목이라고 그러죠. 거북목. 거북목처럼 그 아까 할아버지 보셨죠? 이, 목을 쭉 빼고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위를 보질 못해요. 그런 것이 나타나고 몸이 전신적으로 굳어져서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어느 순간에 몸이 꽉 굳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프로즌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얼었다는 얘기죠, 몸이. 그런 프로즌이 일어나고 죄송합니다. 소변장애, 극심한 변비, 증상이 악화돼 그러한 증상이 악화되는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악화되면 제 생각에는 기관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경학, 신경외과적 지식을 기초할 때 목의 변형은 목 척추 수술을 해야만 할 것 같았고 그다음에 뇌 신부 자국술이라는 뇌 수술이 있습니다. 그 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교회 개인 기도 시간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한편으로는 전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제게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기도를 눈물로 드리는데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수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나타났습니다. 중고등학교부터 최근까지 모두 회개치 않은 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 지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중고등학교 시절과 군의관 시절 나 때문에 교회를 출석치 않게 되었던 친구, 후배, 여자친구들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20, 30년 전 뇌 및 척추 수술로 인해 사망하였던 환자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소한 것부터 큰 죄들까지 너무나 많은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는 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사회 일에만 몰두하던 30대, 40대 초뿐 아니라 신앙의 불이 다시 불붙게 되었던 40대 안수집사, 장로로 임직한 뒤에도 지난 여름 위 목사님 설교 중 말씀하셨던 공로주의, 율법주의, 전형적인 이중인격자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2장 9장 11절에 악을 행하는 영에는 환난과 곤고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7장 21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교회 직책과 이에 따른 매년 해외 의료 선교와 같은 활발한 교회 활동, 고액의 헌금, 평생 교인, 몇 대를 내려오는 신앙 족보 등의 인간적 노력과 사회적 성취,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깨닫고 자기 위를 통해 사회에서 저지른 죄들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헛된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깨닫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보여주신 죄들의 회개치 않은 다른 죄들까지 자백하고 모든 죄들에 대하여 주님께 사죄드리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눈물로 간구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심이라 하셨던 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자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많은 죄들을 회개 없이 그대로 안고 있었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냐는 질문에 당근이지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였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모르고 살았던 죄인을 긍휼히 보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으로 질병이 고난을 주셔서 치유를 간구하드리는 기도 가운데 저로 하여금 죄 속에서 헤매는 사는 본인의 실체를 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함께할 고한 죄들을 용서받음으로써 세상을 등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치유 간구의 기도뿐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여러 가지 시험을 받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회개치 않고 가지고 있던 죄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한 번에 찾아 씻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후 저를 데려가시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주변을 정리하려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숱한 죄를 범하고 회개도 없었던 제가 징계도 없이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히브리서 12장 8절 11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징계가 없다면 아들이 아닌 사생아이기 때문일 것이고 질병에 의한 고난은 제가 저지른 회개치 않은 죄들에 대한 죄값이요 징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및 바세바와의 사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용서는 하셨으나 징계는 따로 내리셨음을 기억합니다. 한편 2021년 초 코로나19에 그나마 또 감염되고 그 후유증으로 양아지 마비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는 시간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며 점차 회복은 되었으나 그리고 입원 중 재활 치료를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감염 전 진파기를 의지하고 걷던 상태에서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지금까지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고 있어 걷기는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았으나 목에 발생한 심한 변형이 경증으로 회복되고 서동이나 근육강직도 완화되었으며 편해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회복된 듯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징계의 마침을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래의 상태를 보면 최근 증상이 느리게 진행하는 것이나 목에 발생했던 심한 변형이 완화가 되어 수술 치료가 필요치 않게 된 것은 주께서 저를 긍휼히 보시고 허락하신 기도의 답이며 은혜로 생각합니다. 다시 증상이 나타나 완전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약을 한번 끊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증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걸로 봐 완치는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걷지도 서지도 못하며 주님 나라의 이 땅의 건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저를 가족들만 힘들게 이 땅에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이럴 거면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회개치 않았던 죄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 그만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랬더니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상태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누워서 혹은 의자에 앉아서는 나를 증거하거나 간증할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오. 이제 이런 상태에서도 주님 나라의 건설에 나도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이 말씀 후 간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중적 삶에 대한 회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지킬과 하이드 같은 이중적 인격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이 기준인 삶, 하나님이 기준인 삶 둘 사이에 나는 공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공로주의와 율법주의 및 종교의 영에 빠져 회칠한 무덤의 바리새인과 같이 나 자신은 전국의 급행 티켓을 이미 확보한 듯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의 세상과 타협하는 이중적 삶의 기준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의 영이 파쇄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이상 존재하지 않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과 실사 없이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이중 생활의 공동점은 기도의 시간이 적거나 기도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 지적했습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 대한 징계의 완화나 종교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파킨슨의 치유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 거룩히 구분되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병적 혼란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파킨슨 병이 걸리지 않았던 그 시기에도 이 찬양을 부를 때는 항상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죄 속에 사는 저에게 항상 회개의 마음을 주고 또한 저에게 기쁨을 주었던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부르며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흉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